오셨어. 식사하셨어요? 네, 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이람 시라입니다. 한국에서 방송활동하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씨 지금 나랑 평소 말할 때랑 이거 카메라 돌아갔을 때 텐션이 너무 다른데? 달라요. 약간 자본주의인데 지금 약간? 이거 이제 편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아니, 혹시 뭐 마실래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뭐 커피라도 마음에 주스라도 하나 마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명인 모셔왔습니다. 예림님 음료수 뭐 좋아해요? 저는 네. 아이스 라떼 좋아합니다. 라떼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예림님 네. 이거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잘 마실게요. 네. 호란 터키어 내가 배웠어요. 터키어 메라바. 오. 메라바 그 다음에 귤레. 예스. 이게 하이랑 다이잖아요. 하이. 맞아요. 네. 이거 그냥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다 이야기해 놓은 거라서. 오케이. 신발 벗고. 수영 못 한다 그랬죠? 못해요. 수영, 아주 못해요. 아주 못해요. 근데 어차피 안 깊어요. 네. 네. 왜? 오른손잡이죠?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보드를 탈 때 본인이. 네. 이게 편해요? 아니면은, 이게 편해요? 본인은 그게 편해요? 이쪽으로 간다 치면. 이 형이 꼬리잖아. 그러면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그러면은 오른발에 묶어야죠. 오른다리,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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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빠지면 물에 빠지니까. 만약에 제가 응?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은 세이프할 수 있죠? Maybe. Maybe. I can guarantee but maybe. 장난이고 가능해. 제가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오늘 이걸 가지고 깊은 물로 안 들어갈 거고 가까운 데 그냥 물놀이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핑 보드에 우리가 이렇게 헤엄을 칠 거예요. 네. 일어날 때 최대한 가슴 옆에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아, 네. 몸쪽으로 붙이지 않게 해서 양손으로 동시에 움직여.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름이 해볼래요? 해볼게요. 내가 찍어줄게요. 여기서는 쉽지. 여기서는 쉽지. 여기서는 쉬워. 여기서 다 할 수 있지. 그렇죠. 가슴 옆에 붙여서 양쪽으로 밀고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정면 보고 그 다음 오른쪽 다리로 하고 이제 일어나요. 빠르게 자.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못 일어나는데 이 정도만 해보면서 이 물속에서 자세를 다시 한번 세봅시다. 네, 일단 이렇게 약간 속성으로 가리켰는데 제가 가리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또 우리 강사님들 우리도 잘생기고 이쁜 강사님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또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손으로 잡아대고 한손으로 잡아대고 잡고 이렇게 잡고 뒷꽁무리를 저기 놔두고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제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동생님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텐션이 막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님이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네. 아 별 말씀이니요. 여기 미역국 맞네. 미역국 많다고요? 미역국 좋아해요? 좋아요. 아까 먹었어요. 청개 미역국 맛있는 거. 한국 사람 애기 낳으면 미역국 먹는 거 알아요? 네네. 그 뭐냐 터키는 그런 애기 낳고 하면 따로 먹는 음식 있어요? 우리는 죽 같은 거 먹어요. 아 죽 먹어요? 달고만 쉘베 왜 달고만 음료수. 음료수 먹어요. 네. 애기 낳고. 네. 한 이쯤에서 우리가 최대 가슴 정도까지만 갈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맙시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더 이상 내지 말고. 차갑네. 차가워. 터키도 날씨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우리도 사계절 있고. 근데 한국보다 더 덥고 덜 습해. 아침에 나가면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요. 근데 밤에는 시원해. 잠깐만. 오케이. 땄어. 잠깐만. 자세 좋고. 저어봐요. 이쪽 보고 저어봐. 팔도 저어봐요. 이렇게 양 하나씩 한 손씩. 그렇지. 그렇게 가다가 가슴 옆에 손 붙여서 밀면서 일어나서 그다음 이 다리를 이렇게 해서 일어나봐요. 일어나 빨리. 운동신경 좋아요? 달리기 잘해요? 최종으로 다 잘. 그럼 윷놀이 잘해요? 윷놀이? 윷놀이는 못해요. 제가 스리랑카 또 보도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하는 거 보고 따라하세요. 처음에 자세가 턱을 들고 여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 다음에 팔로 상체를 세워야 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가슴 옆으로 찍고 일어서서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잘해 쉰다. 가, 가슴 세워봐요. 밀어봐 일단. 오케이. 그 스탑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오케이. 벌떡 일어나. 빠르게 일어, 일어나 일어나. 안 돼. 자 간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따라했어. 근데 원래 그 물에 몇 번 빠져야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서핑은 틀렸고 바다 하나 좀 이렇게 맞으면서 이따가 우리 패들이나 타죠. 패들 빨리 가보셨죠? 빨리해서 했어요 이거? 지금 이거 물이 갑자기 차가워졌잖아요. 차가워. 왜요? 저거 봐봐요. 물이 어? 여기서 나오잖아. 어? 헐. 이게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이게 한라산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와 좋아. 용천수. 용천수라고 하네요. 아주 차가운데 이거. 응. 바로 나오는 거. 냉탕이에요 냉탕. 그러니까. 진짜 그거 마셔도 돼요? 이거? 아니 지금은 안 되고 마셔볼까? 아. 강아지들은 여기 와서 물 마시고 있어.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 진짜 그냥 물. 어 강아지도 좋아하더라고. 네 좋아요. 그냥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늦은 거예요 이거는. 와우! 푸시! 오! 오, 역시!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놀고 아니면 일하고 공부하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 너무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언제 자? 그만큼 경쟁사회고 좀 치열하게 살아야지 좀 살아남는 느낌이었어 한국은. 제가 사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중에 네. 제일 좋은 거 그거예요. 열심히 살고 뭘 하면은 제대로 하는 거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네. 어 근데 마스크가 태극기네. 네. 왜 터키가 안 끼고? 한국에서 사야죠.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터키 거 어떻게 찾아요? 제가 오빠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가 봐요. 진짜? 네. 한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터키 만세. 터키 만세. 고생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빠이빠이. 스트라이크 포즈.